어디 계세요? 1번 우리 집, 2번 사무실, 3번 제주도. 바로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왜 왔냐면 어퓨 브랜드에서 엄청 의미 있는 기부도 하고 무려 1박 2일 동안 비건 라이프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보다 좀더 빠르게 제주도에 왔어요.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예쁜 곳도 엄청 많이 가고 그리고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우진 해장국. 이렇게 고사리가 있는 고사리 해장국이에요. 그리고 이 오징어 젓갈이 뭔가 아주 맛있는데 지금 먹다가 생각나서 바로 찍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월 빵집 펀펀에서 엄청 맛있게 생긴 빵을 샀어요. 근데 오늘 애월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먹어도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앞에 바다를 보면서 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저기 보이면 보이세요? 유채꽃이에요. 여기 뒤에는 애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채꽃밭이 있고 여기 옆에는 한담 해변입니다. 몽상도 애월 뒤쪽에 있는 산책길이에요. 올레길. 이렇게 짠. 오늘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리죠? 제주도 하면 유채꽃이죠. 예쁘다. 이렇게 예쁜 날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되게 예쁜 날 같아요. 손자들이 커피 되게 엄청 연하고 신맛이 없고 되게 담백한 그런 이제 어퓨팀이 온다고 해서 제가 공항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출발!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쌍둥이랑 어퓨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아니에요? 노루패스? 봄처럼 입고 왔네? 여기 숙소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선물 박스가 있어요. 맑은 솔싹.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 맑은 솔싹 라인들이 있습니다. 에센스 토너, 로션, 크림,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버블 폼! 이건 뭐지? 버블 베스밤. 언니 저 뚫려있네 지금. 저 우리 둘이 버블 베스밤을 노래니 초랭이 이거 같아. 그 머랭 머랭 쿠키. 머랭 쿠키 색조까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물 박스까지 준비해 주세요. 오, 엄청 예쁘다 이거. 나를 위한 코끼리다리 안다리 무다리. 쿨하게 날려버리자. 오늘 쿨하게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한 가득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하고 밥을 먹어요. 짠! 저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오늘 저녁도 먹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의상이 찰떡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립은 이거 발랐어요. 어퓨 가지팡 무스 틴트.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 거즈팡 진짜 좋아해서 평소 잘 썼는데 무스 타입은 처음 발라보는데 발색이 더 좋고 입술이 편하네요. 저 카메라 바꿨거든요. 지금은 비건 푸드를 먹으러 왔어요. 이번 행사는 굉장히 비건 새싹. 저는 비건 음식 평소에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막 엄청 맛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오늘 경험을 해보고 맛이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는요, 봄나물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봤고요. 잘 먹겠습니다. 계란의 역할을 바나나가 해주고요. 그리고 버터의 역할을 오일이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난 바나나가 쿠키에 들어가지 깜짝 놀랐어. 절대 버터랑 그게 안 들어가는 거 맞지 않아? 바나나만 많이 나. 아 아니야. 더 맛있어. 어퓨에서 주신 요 베스밤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목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저는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몸이 노곤노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퓨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들었는데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소개를 몇 번 시켜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라인이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데일리한 그런 아이템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먼저 클렌징을 해줄 건데 클렌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일, 폼, 그리고 워터가 있는데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먼저 지워주도록 할게요. 세정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마스카라도 하고 섀도우 펄도 엄청 바르고 난리가 났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전 이렇게 물이 바뀌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타입이라서 여행할 때는 특히 이렇게 수분 제품들 많이 챙기거든요. 근데 완전 딱인 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워터를 한 번 더 묻혀서 포인트 메이크업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쪽도. 물을 묻혀주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한 날에는 2차 세안까지 꼭 해주거든요. 엄청 쫀득쫀득한 거품이에요. 완전 무슨 광고에 나오는 그런 제형처럼 퐁퐁퐁퐁해요. 근데 제가 진짜로 비건 제품은 뭔가 세정력이 약할 것 같고
또 잘 안 지워질 것 같고, 왜냐면 너무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약간 의심했는데, 근데 진짜 순하면서 잘 지워지고 진짜 본연의 역할만 딱 하는 그런 클렌저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클렌징 해줍니다. 목에도 선크림 발라가지고 꼼꼼하게 해줄게요.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 짠! 이제 이렇게 뽀드득뽀드득 씻고 나왔고요. 이제 잘 준비를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잘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짠! 어퓨의 솔싹 라인이에요. 엄청 순하고 정말 진정 수분, 요거 고민이신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민감성 피부라서 특히 기초를 쓸 때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짠! 요렇게 여러분들도 어플을 확인해보시면 자연유래 성분이랑 자연유래 향료로 만들어진 걸 확인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도 좋고 평점도 좋고, 그래서 더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솔싹 에센스 토너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아, 그냥 에센스처럼 바르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토너라고 하기엔 살짝 에센스 기능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건성이나 중성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약간 유분기가 있고 막 그런 거보다는 진짜 약간 수분 보습?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촉촉해요. 한 번 더. 촉촉하다. 나는 많이 바르는 걸 좋아해서 잘 때는 한 번 더 발라줄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메이크업 전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트 케어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완전히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프레젠테이션 듣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솔싹을 선택했나요? 하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싶었고, 그리고 솔싹에는 이 재생하는 기능이랑 이제 수분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런 다음에 저는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저번 메이크업에서는 토너 다음에 로션을 사용하고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정 크림을 사용을 해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민감성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겹 레이어드 하면서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번 슉슉슉 이렇게 해주고요. 그 요즘에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진짜 약간 피부가 갈라지는 것 같고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맑은 솔싹 크림 듬뿍듬뿍 바르고 잡니다. 그럼 다음날 괜찮죠? 건조한 부위만 한 번씩 더 발라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겼어요. 다 들어가라. 솔싹아 들어가라. 짠! 이렇게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깡라 언니랑 하얀 침대에서 둘이서 꼭 껴안고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내일 봐요! 굿모닝. 지금은 7시 한 20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퓨에서 요가 클래스가 준비돼 있어서 역시 비건 라이프에 요가가 빠질 수 없겠죠. 요거 체험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Let's go! 비록 하루 비건 라이프를 체험했지만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이것도 비건 푸드래요. 아침엔 로션으로 가볍게 발라줄게요.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안녕.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에요. 그래서 짜잔, 저도 이렇게 시안 연필을 심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끝에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심기만 하면 된대요. 안녕 여러분, 제 어퓨와 함께하는 브이로그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행사 때 정말 식목일 기념으로 씨앗도 심고 뭐 어퓨의 솔싹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착한 브랜드 어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칭찬해! 이렇게 동물도 생각을 하고 또 환경도 생각하는 브랜드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지구가 있어야지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더 환경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퓨라인이 내용물부터 용기까지 100% 비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기부하는 프로모션인데요. 동물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딸님의 특별 프로모션! 이렇게 제가 20% 할인된 세트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여기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구매해주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동물자유연합회에 기부가 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캠페인으로 저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혹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더보기를 통해서 구매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볼게요. 안녕!